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골드만삭스가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그리고 또 코스피 목표가도 또 제시를 했네요. 네. 네. 이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글로벌 IB다, 투자은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IB라는 게 이제 인베스먼트 뱅크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이제 커머셜 뱅크의 상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네. 미국의 이제 금융회사 크게 나누면 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데들은 이제 커머셜 뱅크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예전에 이제 망한 리만 브러더스 뭐 이런 데들은 이제 투자은행, 증권회사. 네. 우리로 치면 뭐 미래에셋 뭐 이런 데들을 얘기하는 건데. 예, 글로벌 투자 은행 중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위상이라는 건 좀 각별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이제 미국에 이제 그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새내기로 사회에 진출한 그 시즌이거든요. 네네. 지금 예, 그 시즌에 가장 선호하는 가장 선호하는 직장을 꼽으라면 뭐 여러 군데가 있죠. 뭐 컨설팅 펌도 있고 뭐 요즘 잘 나가는 IT 회사도 있고. 예,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예, 뭐 경영학과라든지 이런 이쪽에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은 월스트리트 선호하는데 월스트리트 중에서 그냥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골드만과 그 다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골드만, 모건 스탠리 뭐 이렇게 쭉 예, 나갑니다만은 대우도 탑이고 또 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력의 어떤 그 뭐 그런 뭐 네네네. 이렇게 보면. 근데 물론 뭐 다 잘 맞추는 건 아닙니다만은 골드만삭스가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네요. 오늘이죠.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금통위를 하는데 오늘과 11월 연내 두 차례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두 번 인상한다는 거예요? 네, 연내.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우리 기업들 상장사들의 이익 성장률이 높아서 코스피 시장에 대한 기존의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라고 그러는데 투자 의견을 유지하면서 12개월 코스피 목표치를 3,750포인트 정도 네, 잡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한 뭐 한 500포인트 이상, 5,600포인트는 더 올라갈 수 있다. 1년 내에 그렇게 얘기를 1년 내라는 게 올해 연말? 아니요. 앞으로 1년. 앞으로 12개월. 아, 앞으로 예. 1년. 통상 이제 그 지수 전망은 앞으로 12개월 네, 네, 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투자 전략 보고서에서 우리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이 8월 26일 오늘이죠. 기준 금리를 인상하고 11월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경기 회복 전망에 따라 한국의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해 초부터 50bp 0.5%죠. 상승하면 채권 시장은 이미 네. 이렇게 두 번 기준 금리 인상을 반영했다는 거죠. 좀 이따가 이미선 연구위원 모셔서 금리 얘기를 듣겠습니다만은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평상시대로 하면 금리 인상 인하를 0.25%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50bp가 이미 국채 금리에서 올라 버렸기 때문에 네.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금리가 앙등한다든지 이런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리 선 반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 2010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정책 사이클이 지금과 같을 때 이렇게 올렸을 때 한국의 코스피가 오히려 강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강세가 예상되는 한국의 실적 성장세가 금융 여건의 이 긴축을 능가할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재고 유동성을 재는 어떤 긴축 정책을 능가하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이유 때문에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3,750% 네. 포인트 이걸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면 좀 과도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국 주식은 외국인 순매수 흐름에 민감한 만큼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추세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얼마 전에 나온 물론 이제 그 보고서는 한국 전체 증시에 대한 보고서는 아니었죠.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디램 업황에 대한 거지만 상당히 이렇게 좀 다른 그런 뉘앙스의 보고서가 나왔죠.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고 외국인 주식 소유 비율도 10년 내 최저치에 근접했기 때문에
순매도의 78%가 반도체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건 지나치다. 음흠. 외국인 투자 패턴의 안정화가 시장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비교적 좋은 뉘앙스의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어제도 사실은 이제 미국 증시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은 반도체가 괜찮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엇갈린 외국인 매매가 보입니다만은 외국인의 어떤 반도체 주식에 대한 매도의 어떤 감소 그리고 순매수도 일부 이루어지는 것들도 좋게 보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건 뭐 괜찮네요. 네. 삼성전자 매보십.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일본 소식 좀 하나 전해. 네, 국민연금부터 할까요? 국민연금부터 할까요? 이게 더 중요한 뉴스. 네, 국민연금 자산이 지금 900조 돌파했고 잘 벌었죠? 예, 상반기 결산을 해봤는데요. 네. 현재 상반기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우리 돈이죠. 기금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908조 3천억 원입니다. 908조. 예, 우리나라 뭐 퉁쳐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00조 어간 되니까. 그 이 한 2년치 예산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6월까지의 수익률이 7.49%, 6개월 동안 7.49% 벌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수익금이 62조 6천억이 있고요. 누적으로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 80년대 생겼죠. 누적 수익금이 502조 3천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로는 일본 공적 연금 펀드 GPIF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또 크거든요. GPF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어서 올해 내로 아마 세 번째로 운용 규모 1000조 원을 돌파할 거다. 아, 내년쯤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네요. 그래서 어쨌든 운용 그 분류를 해 보면 우리가 7.49% 벌었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9.7%를 벌 연간으로요. 네. 근데 작년에 연간이고 올해는 반기에 7.49니까 앞으로 좀 더 번다라고. 물론 까먹을 수도 있어요. 장이 이제 빠지면. 근데 어쨌든 작년 전체 수익률보다는 못했습니다만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7.19%인데 이거보다도 더 많이 벌었다는 거죠. 6개월 동안. 해외 주식 쪽에서 17.86%가 났고요. 네. 국내 주식에서 15.27%가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인프라 대체 투자. 그러니까 대체 투자라고 하면 주식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를 이제 통상 금 같은 거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SOC 투자, 또 유전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대체 투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5.04%가 났는데 손해 난 것도 있습니다. 국내 채권에서는 1.12. 채권?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그 수익률이 50bp 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국내 채권에서는 1.12% 손실을 봤다는 거죠. 채권 가격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네. 국내 채권에서는 순손실을 봤다.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1988년도에 이제 국민연금이 시작됐는데 지난해 말까지 누적 수익금이 439조 6천억이고요. 상반기 누적 수익금을 합쳐서 보니까 500조 원을 넘어서 502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400조 원을 지금까지 연금을 부었고 500조 원을 그 돈을 근거로 해서 88년부터 벌은 게 500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더블 이상 났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네네. 88년도부터 계속 연금이 늘었기 때문에 계속 누적해서 연금은 늘고 수익금도 같이 늘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엔 그래요. 뭐 어떤 통계들 보면 야 노르웨이는 이만큼 벌었고 뭐 캘리포니아 그 공무원 연금 캘퍼스 이런 거는 더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뭐 비교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펀드 매니저잖아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 펀드 매니저 중에 하나고 펀드 매니저는 평가를 세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절대 수익이 낫냐. 그리고 두 번째는 벤치마크를 이겼냐.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국내 주식 15.27% 수익이 났다 그랬는데 코스피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하면 모르겠어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벤치마크를 이긴 것 같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피어 그룹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일본 펀드, 노르웨이 펀드 대비해서 얼마냐 이거 세 가지를 다 하면
베스트 펀드 매니저라고 해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 국민연금이 7.49% 냈다라는 거는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국민연금의 자산을 보니까 역시 국내 채권이 가장 높은데 전체 운용 자산의 37.6%가 국내 채권. 대체로 이제 우량 채권이죠. 국채라든지 네. 통화증권이라든지 뭐 우량회사채 이렇게 돼 있고 해외 주식이 그다음이에요. 25.8.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비중이 아직도 9대 1 뭐 이 정도 수준 아니겠어요? 근데 네. 국민연금은 이미 해외 주식이 국내 주식보다 많아요. 223조 8천억을 해외 주식 갖고 있고 국내 주식은 184조 3천억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국내 주식을 더 이상 못 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체 투자가 94조, 해외 채권이 53조 이렇게 돼 있고 대체 투자 중에서는 해외 부동산이 27조고 해외 인프라가 18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 등을 기계획보다 0.4%포인트, 0.7%포인트 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군요. 네, 팔거나 아니면 이제 연금이 들어오면 다른 자산을 더 사면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좀 줄겠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제 숙제가 이런 거예요. 이제 천조 넘어가면 공룡이 되고 앞으로도 천조 이상으로도 계속 당분간 늘 텐데 왜냐하면 보험금도 계속 들어오고 또 수익금도 붙을 테니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거냐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어떤 참여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나중에 연금이 고갈될 무렵에 연금이 이제 줄어들 무렵에 국내 주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미리미리 해외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최근 들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기금의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확대가 그런 사정으로 해서 잘 이루어지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대해서 인정하고 외국인도 한국에 대해서는 투자 매력이 별로 없어지고 네. 국내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굉장히 스마트해지면서 아니 난 뭐 삼성전자보다 저희 가서 엔비디아 살래 이런 사람이 는단 말이죠. 네. 그럴 경우에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걱정도 함께 나오는 이유가 이제 국민연금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 소식 그럼 전해드리는데 일본이 지금 뭐 확진자가 21,570명. 21,000. 네, 570명. 네. 네, 신규 확진자가 네. 24일까지에 그 이제 보면 24일 날이 21,570명인데 올림픽을 뭐 하고 지금 패럴럴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어제 일본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홋카이도, 미야기, 기요, 아이치, 미에, 시가, 오카야마 뭐 이게 사실 뭐 홋카이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인구 밀도라는 측면에서 좀 한적한 동네들 아니에요? 제일 북쪽 제일 북쪽이고 예, 예. 이제 교외 지역이죠. 동경도나 이런 것들 이런 데하고 좀 차별점이 있는 건데 그래서 기존에 뭐 동경이라든지 사이타마, 지바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잖아요. 오사카도 그렇고 이런 데 이미 다 긴급 사태 선언이 됐는데 이 기존 13개 지역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홋카이도를 비롯한 이런 데들이 더해지면 21개 도도 부현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상 통틀어서 우리나라 시군구 뭐 이렇게 하듯이 도도 부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긴급사태선은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8시까지 영업시간을 단축하도록 요청을 한대요. 우리나라처럼 딱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요청 음식점 8시까지 해라. 네. 그리고 주류 제공은 긴급사태선언 지역에 일률적으로 중단이 된다. 주류 제공이 중단이 됩니다. 네. 그건 이제 이해가 되죠. 8시까지 정류해야 되는데 술이 만취 상태다 그러면 그 시비가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침 튀기겠죠. 그래서 이제 주류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인원 통제를 한다는 거죠. 몇 명 이상 못 들어가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재택근무도 전체 출근자의 70%를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호소를 한다 뭐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행정 이렇게 행정력 이런 게 좀 이렇게 그 공유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일본 쪽에서의 생산의 차질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70%를 호소한다고 하니까 네네네. 생산난이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가 요시대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긴급사태 선언 지역 추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스케줄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2천 명 내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한 10배쯤이네요. 10배쯤인데 뭐 인구도 뭐 우리의 한 두 배 반 되는데 어쨌든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바다 건넌데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2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 최대가 2만 5,800명까지도 됐는데 이런 상황이 일본에서 벌어진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제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어찌 보면 작년에는 미국과 유럽 여기가 이제 전 세계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이었다면 어느 틈엔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권역으로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우리 경제의 어떤 부품 조달 창구의 역할들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증시 또 우리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조금 면밀히 더 봐야 될 상황이다. 베트남 같은데 당장 뭐 삼성전자도 나가 있고 굉장히 많은 우리 기업들이 나가 있잖아요. 조업률이 가동률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게 시간을 두고 우리 기업의 실적에는 어떻게 매출이 줄게 뻔하니까 네네. 이제 그런 준비도 좀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뉴스입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 이렇게 세 가지 뉴스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미국 주식 상황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우리 이항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만나 뵙도록 하죠.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